아,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8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 임신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네. 직장을 그만둘 때도 아이를 새돌까지 키우고 나면 일을 다시 시작하리라 결심했는데 새돌이 지나도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었거니와 저도 일보다는 어린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하니 이제 내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뒷바라지에는 뭐 애가 결혼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더 바빠진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유치원생이니 아직도 엄마 손이 필요합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은 아니고 공부를 더 해서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사회적인 욕구도 좀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아이도 좋고 저도 좋을 시점일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작은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6살이요. 몇 살? 유치원에 다녀요? 네, 괜찮아요. 자기 직장 가려면 직장 가고, 봉사하려면 봉사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적어도 만 3살, 우리 나이로 4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엄마가 키운데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요. 엄마가 심리 불안 상태에서 키우면 엄마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뭐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잘해준다 이런 뜻으로 엄마 키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의 자아,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게 원래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형성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아기가 최우선이잖아. 그죠? 예를 든다면 새벽 2시에 울어도 일어나서 기저귀 갈지 이놈아 네가 지금 몇신지 잠 깨우고 오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 아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갓난아기일수록 조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가 크면 조건이 많아요. 싸우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엄마가 아이보다 더 중요성을 두는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아기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기보다 더 소중한 거를 엄마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돈이든 어떤 인기든 그 어떤 것. 모든 걸다 희생하고도 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이게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세 살까지 키우라는 거는 무슨 뭐밥 주고 뭐 빨래 해주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애기 낳아가지고 그냥 밭고랑이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콩밥 메고. 또 이렇게 부엌 일하는데 막 그냥 마당에 놔놓고 이래도 애기한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애기보다 더 우선적인 어떤 가치를 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기를 널 업고 다니면서 보면서 또 나름대로 먹고 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애기가 낳아서 한 6개월만 돼도 애기를 딱 업고 직장에 다닐 수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애기한테. 어떤 것도 애기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는 상태에서 애기가 1번이고 2번을 돈이든 3번을 돈이든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의 지위나 돈이나 이건 따질 때는 그게 우선이에요. 애기가 그 다음으로 가요. 그럼 이 애기는 엄마로부터 1순위에서 밀린, 돈에 밀린, 어떤 것에 밀린 사람이 돼요.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심리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3년 유급휴가를 주든지, 안 되면 1년 유급휴가를 주고 2년 무급휴가를 주든지, 안 되면 2년 재택근무를 주든지, 아니면 2년 아기를 얻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어때요? 직장에서 사회 분위기가 그걸 허용해 주든지,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떠니? 우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기를 돌보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뒷받침해 주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는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희생해서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힘을 모아가 이 사회가 이렇게 제도가 되도록 바꾸는데 투표행위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해줘야 된다. 내 애를 다 컸다고 그냥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양쪽 운동을 다 해줘야 돼. 하나는 일단 내 애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공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이거를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군대 가는 거 남자들 어때요? 갔다 오면 경력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해주지. 어제 어떤 공무원이 18년 하고 그만뒀는데 연금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20년 지나야 나오는데 18년 하고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8년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고 이러니까, 국방의 의무 3년, 그게 공무원 경력으로 처진대요. 그럼 저는 국방의 의무보다 아기 키우는 엄마의 공로가 더 크다 이렇게 생겨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기 키우면 모든 것에 뭐를, 아기 없는 사람에 비해서 경력을 몇 년 인정해 줘야 된다. 3년을 인정해 줘야 돼. 플러스해 줘야 돼. 아기, 그러니까 아기 안 키우고 그냥 승진하는 사람하고 아기 키우고 3년 갔다 온 사람에게 마이너스 줄 게 아니라 플러스를 줘야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좀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기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은 한 아이의 인생도 그러지만 이런 아이가 모이면 국민의 건강, 정신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세 살 때까지는 절대적인 거다.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떠냐? 자아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이제 누군가 가르치면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만 가르치면 돼. 꼭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유선 선생님이 이렇게 뽐보기로 잘해주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착실히 해주면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살 때까지는 남이 대행하면 그 사람 아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대행하면 누구다? 이 아이의 자아의 모체는 누구다? 할머니가 엄마예요. 그럼 엄마가 없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가 있으면, 그러니까 의식은 할머니고 마음은, 무의식은 이렇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게 혼돈이 와요.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정신분열이나 불안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금 직장 그만두고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그건 뭐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 거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애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계속 키워도 되고 더 좋지. 그러나 지금 자기 이제 인생을 찾아도, 어느 정도 찾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절반 정도는 엄마 역할을 하고 절반 정도는 자기 인생 찾고, 근데 아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거는 아이가 만 18,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애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재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뭐 출가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왜? 아이가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 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책임 안 지고 그래서 가장 나쁜 영향을 주고 커서는 없어도 될 때는 또 붙어 있어요. 늙은 여자가 뒤에. 그래서 이 어렵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좀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기 어리거나 애기 낳을 사람들은 반드시 어릴 때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지 커서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자기의 삶을 절반 정도는 따로 가지셔도 문제가 없다. 또 그렇게 건강하게 가질 때 애에게도 좋아요. 집에만 붙어 계속 잔소리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 일 있음으로 해서 애한테 약간 미안해야 잔소리를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활이 있으면 아이하고 오히려 적절하게 아이도 자립하고 또 아이에게 미안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할 때는 정성을 기울여서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감이 될 수도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네 살 넘으면 남에 맡겨야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엄마 키우면 좋지만 오히려 지나친 것보다는 숫제 자기 길을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애들 이렇게 공부 봐주는 건 좋은데 초등학교 1, 2학년 좀 몰라도 초등학교 상급반이거나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직장이 있다면 그냥 자기 직장 가서 돈 벌고 애 가르치는 건 단선생님한테 맡겨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보면 형제간에도 가르치면 안 돼요. 남은 다섯 번 틀려도 다섯 번 가르쳐주는데 동생은 두 번만 틀리면 화부터 먼저 내고 손이 머리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한 객관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배우면 일어난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딴 데서 배우면 열 번 잘못해도 그냥 가르쳐주는데 남편은 두 번만 잘못하면 어때요? 성질 내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뒷바라지만 해준다. 집에서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담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하시는 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